자, 코스피, 코스닥, 종합주가 하락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로서 15편인가 봅니다. 자, 앞서 누차 여러분들한테도 저희 카페에서 오늘 전업투자, 주식 전업투자 이렇게 급락장인데 전업투자에서 연일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는 이 방송물을 바로 녹음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매일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15편을 연재를 할 텐데요. 자, 뉴스를 이렇게 들어보면 약세장의 코스피 셀코리아 본격화되나? 자, 어제 제가 14편을 녹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장의 종합주가가 2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자, 결국은 오늘 아침에 2047포인트인가요? 거기까지 급락이 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장중에 반등권이 오면서 보합으로 뭐, 끝났는데요. 하락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락장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개인들 중에 보유 주식을 현금으로 매수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신용 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은 사람,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또 신용 매수를 또 풀로 이렇게 매수 땡기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아직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15편에 걸쳐서 제가 누차 9편, 10편, 11편, 12편, 13편 내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종합주가가 1년 내내 하락할 것이고, 자, 이 종합주가 하락장 절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한달 이상 더 장을 흔들어 댈 것이다. 그때 중간중간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은 자칫하면 전 재산의 90%가 다 반대매매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끊어서 최소한의 자본금이라도 다시 회복하고 복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야지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2050포인트를 장중에 깨고 내려갔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05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약세장 코스피 셀코리아 본격화 되나? 자, 현물이 10월달에 5조가 외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뚫렸다.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 뉴스 지금 무진장 뭐 자료들 많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담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죠.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미 하락장이 들어섰다. 1년 내내 하락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가 2000 안팎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내달 중간 선거와 이벤트에 따라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자, 2000 오늘 47포인트까지 빠졌었나요? 43인가 47까지 빠졌었는데, 2000 안팎. 2000 안팎. 그러면 2000도 깨진다는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장화탁 DB 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장은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12개월의 선행 주가 지수 퍼가 PBR이 0.8이었었는데 2000에서 2050포인트에 해당된다. 현 지수는 펀더멘탈상의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다. 아니올 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충분히 2000에서 2050포인트 반영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올시다 라고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피력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 한번 볼 텐데요. 자,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강세장을 보였는데 강세장의 근간은 저금리였다. 주가가 많이 오른 데에 대한 부담이 금리 상승 국면을 매개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가 이제 올라서 이제 저금리를 기조로 해서 유동성 자금이 전 세계 이제 금융 글로벌 시장에 자금이 투여가 들어갔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만 올랐지 뭐 대한민국 시장이 하긴 뭐 한때는 우리나라 주가도 작년에 한번 건국이로 최대 신고가를 내긴 냈죠. 자, 이제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40포인트로 반토막이 나는 과정을 보면 반토막이 정당화 될 정도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모순이 있지는 않았다 라고 전했다. 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말을 하려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 그때 당시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리먼 사태로 인해서 급락이 됐을 때 2000포인트에서 940포인트로 반토막 나는 과정을 봤으니 반토막 나도 이해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한 거죠. 이건 좀 심한 거다. 이런 거 보면 이 개미들 이거 뭐 불안해서 이거 어디 살겠습니까? 자, 나스닥이 어제 이제 급락했잖아요. 약 4.5%인가 급락을 했으니까 2011년 8월 이후 약 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어제 급락을 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은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바닥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미국 시장이 절대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코스피 코스닥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된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는 올라올 수 있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하루하루 불안한 증시, 주식 매매 잠시 멈춰라. 멈추는 것이 좋죠. 정상이죠. 코스피 지수 2000 사수도 불안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 맞습니다. 저 이야기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주식은 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 자,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식 신용 매수 물량이요. 주식 신용 매수 물량이 개인이 지금 신용 매수 물량이 30조입니다. 30조. 제가 입이 닳도록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이 물량 떨구기 전에는 절대 안 올라간다. 자, 이미 제가 2018년도 1월 2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합주가 하락장 끝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올해 주식으로 전재산 깡통 차 먹은 사람들이 지금 지천에 깔려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빠꼬미들이 워낙 지금 급락을 했으니까 빠꼬미들이 최근에도 어제도 신용 매수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나마 요 구간에 종합주가가 이제 거의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 풀로 매수 들어오는 사람들 잘못하면 다작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예를 들어서 한 4개월 5개월 전에
여러분들 순자산이 1억인데 보통 이 신용 매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 70% 80%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100% 풀로 막 매수 땡기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착살난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70% 80% 매수 풀로 매수 땡긴 사람들은 이미 7월달 8월달에 다 깡통 찼고요. 반대매매 다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50%대 내 자산이 1억인데 신용매수를 50%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선수층에 들어갑니다. 풀로 매수 안 땡기고 그래도 조금 빠꿈이에요. 50, 내 자산이 1억인데 이거 풀로 땡기면은 재수없으면 한방에 뒤지니까 50%까지는 한번 신용으로 매수 땡기겠다. 이 사람들도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9월달에 다 날라갔습니다. 9월달에 다 날라갔고요. 자, 지금 30% 정도 내 원금이 1억인데 30%를 신용 매수했던 사람들 지난주 이번주에 다 죽었습니다. 반대매매로 다 날라갔어요. 확률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다 날라갔어요. 반대매매로 이제 남아있는 물량 정말로 1억을 배팅을 했는데 2천만원 정도 20% 15% 20%의 신용 매수 땡긴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빠꼼이들입니다. 그래도 개미들 중에서 프로 선수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주식이 기존 보유 물량이 40% 좀 심한 경우,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좋은 주식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을 잘 잡고 있고 고점이 이지 않은 종목들,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에서 매수 땡겼던 아주 고수들, 주식들의 고수들이 현재 보유 주식의 보통 40% 정도가 손실이다. 근데 거기다가 신용을 15%에서 20%로 땡겼다. 그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내일 안에 주가가 더 빠지면 100% 반대매매 다 날라갑니다. 왜 그런가? 내 보유 주식이 1억인데 이미 45% 넘게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신용 매수 물량까지 같이 빠져버리니까 내 원금이 딸라당 하는 거죠. 이제 10%에서 20%대에 정말로 빠꼼이들, 급등주 안 타고 바닥을 횡보하고 바닥을 잡아내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40%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 1억을 투자했는데 6천만 원이 날아간 상황에 20%의 신용 매수 땡긴 물량까지 40% 넘게 급락을 했으니 내 원금이 딸라당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물량을 이번에 더 걷어내야 이제 1년 전서부터 매수 땡긴 사람들의 신용 매수 잔고가 다 반대매매로 다 날라갔고 최근에 한두 달 전서부터 신용 매수 물량을 매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물량을 이제 마지막으로 걷어내기 전엔 절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은요 조금 반등을 해도 개별 종목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조금만 반등을 해도 수익이 안 나요. 종합주가가 한 달 내내 올라가도 개별 종목 반등권 안 옵니다. 그러다가 종합주가가 한 달 내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거꾸로 질 때마다 장부상에서는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왜? 종합주가는 올라가는데 유동성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코스피로 다 몰려버리니까 개별 종목에 물렸던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건 뭐 매년 겪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만 종합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코스닥 물량 들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실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은 반대매매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더 이상 급락이 안 온다라고 해도,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반대매매로 전 재산이 날아갈 확률이
90%가 넘는다.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신용 매수 풀로 땡기는 사람들 이거 위험하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나오잖아요. 자, 이달 들어서 시총이 203조가 증발이 됐는데 주식자금 대출 받은 신용잔고 물량이 30조다. 이게 최근의 물량입니다. 최근의 물량.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자, 뉴스를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급락했다, 급락했다, 이렇게 이유를 잡으면 안 돼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속된 얘기로 증시에 묶여있는 30조 원의 대출금이 24건이다. 자, 10조 7,958억. 그리고 8조 7,822억. 자, 이거를 합하면 30조 원에 달한다. 자, 어제 미국장이 뭐 하락한 이유는 뭡니까? 하락한 이유? 자,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뭐 부시 대통령서부터 시작을 해서 힐러리까지 뭐 폭탄물 같은 거를 제조를 해가지고 우편물이 배달이 됐다 이렇게 해서 급락이 터졌는데요. 이 정치하고 경제는 따로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자, 오죽했으면 이제는 써먹을 게 없어가지고 앉아가지고 폭탄물 뭐 이래가지고 4.4% 그게 장을 되게 많이 흔드는 거죠. 애들 장난합니까? 그죠?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저렇게 보시는 거 보시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락하는 이유는 다 별도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다. 하락할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뉴스를 만들어서 뉴스로 제공을 해야 개미들이 또 물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공포심을 유발시키고요. 자, 아직 종합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락장 더 남아 있고요. 조심하십시오. 자, 이번에 살아남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실패 보신 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